안녕하세요. 위클리키 사이트 손현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알아보고 키워드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이번 키워드는 한한령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됨에 따라 중국 내에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이 금지됐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국산 게임이 서비스 시작을 앞뒀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한중 양국 수교 제30주년이고 한중 문화 교류의 해인 점도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경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심의를 통과했고 영화 오문희는 중국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의미 있는 수상을 이어가자 K-콘텐츠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OTT 기업들이 한국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한령 해제가 본격화된다면 미디어와 관련된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미래세 자산 운용의 상품으로는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가 있습니다.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는 K-POP, K-드라마 등 글로벌 진출이 기대되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핵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경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중 한한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